아침에 늦잠 자서 지하 갈 것 같은데. 아, 퇴근이야. 너무 출근을 지금 주차하시겠습니다. 지금 더 주는 것도 아니고. 너무 싫어요. 맨날 주말에 갈 때마다. 이때마다 난 일을 그만두고 싶지. 내가 지하철도 뭐라고 안 하시나봐, 주말에. 아, 진짜 짜증나. 짜증이 만땅이네. 내 친구랑 싸우고. 그래서 아침부터 편의점 택배는 또 받았네, 또. 그냥 이랬죠? 버스 눈 앞에서 놓치겠네. 다리 안 좋아가지고 뛰어가야 되는데, 아. 진짜 미치겠다. 아무도 안 타, 심지어. 땀이 없어가지고. 아, 진짜 미치겠다. 그리고 회장님이 어김없이 또 울고 있냐고 문자를 카톡을 보내줬어. 나도 안 하시다가. 역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. 어디 갔다, 진짜 내 기분. 아, 버스 놓치고. 아, 진짜 미치겠다. 편의점에서 팔던데 다 팔려서 없었는데, 운 좋게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이거를 팔아서 구매를 했어요. 내 현대에선 이게 10만원 쓸 수 있는 거 월급 너무 적어가지고 30만원 중에 10만원이 내 생활비인데 그 중에 4천원을 써버렸다 또. 네. 짱구가 귀여워도 어쩔 수 없었어. 난 짱구가 나왔으면 좋겠어. 아니면 짱아라도. 엄마 아빠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. 흰둥이도 귀여울 것 같아. 요정도 뽑자. 두고두고 하다 난 봐버렸다. 절대 뽑고 싶지 않은 짱구 아버지를 봤다. 아, 진짜. 두두두두둔둔둔둔.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아, 싫어. 오늘 돈가스도 제가 먹고 싶었는데 안 팔았는데. 오늘은 돈가스 오므라이스 다 좋아하는 거에 스파게티까지 있는 걸로 사서 5,000원씩이나 비싼데도 먹어야죠. 주말인데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일어나는데 그냥 힘들게 돈도 많이 못 받았고 월급도 많은데 이런 거도 먹어야죠, 그쵸? 맛있겠지요. 소스가 두 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클이었어.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. 따르면 밥도 안에 있고 계란도 있어요. 맛있겠다. 재밌게. 이건 좀 추천하고 싶어. 움직이는 거가 5,000원? 귀여워. 근데 안 사. 초코모카 처음 먹는다. 진한 초콜릿 키 뭐냐 커피 맛 맛있어.